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고니지와 샌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늘 DM이나 댓글로나 무물 할 때나 매번 얘기를 해주셨던 룩북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 성비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요청해주시는 룩북이라든지 뭐 스킨케어, 겟레디 윗미, 모닝 루틴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해야지만 하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오늘 날짜가 되게 9월 말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옷장을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딱 마침 이제 요 시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요즘 일본 날씨 어떤가요? 여행을 언제 가는데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라는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맞춰서도 지금 정도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본 날씨가 어떻냐면 덥습니다. 완전 10월인데도 더워요. 여름과 가을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여름 옷이랑 가을 옷으로 보여드릴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특히 옷 같은 거에 있어서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막 엄청 비싼 브랜드 옷을 사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에이블리 제품입니다. 지금 학생분들이어도 성인분들이셔도 사회인분들이셔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니혼노 카타노 바이 그러니까 적셋츠 카우노와 한국의 후쿠야카로 좀 무즈카시니까 모시레나인데스케도 아 코유 니뜨르야츠데 코유 쿠미야마세가 데키루이야 っていうことだけ こう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こんな感じに 見ていただけると幸いです. 제가 정보가 없는 옷도 있지만 엔간하면 정보가 있는 옷으로 여러분 이번에 좀 꾸려봤기 때문에 여기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같은 걸 다 남겨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짜잔. 우선 첫 번째 옷은 이 옷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입었던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옷이에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에이블리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모리걸 룩이래요. 사실 아메카지 비슷하긴 한데 모리걸이라는 게 그 숲을 일본어로 모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숲속에 있을 것 같은 소녀라는 느낌으로 모리걸 룩이라고 해요. 딱 진짜 일본 여행하면 떠올릴만한 그런 예쁜 느낌의 옷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이게 세계가 다 다른 옷이어가지고 이런 옷이 진짜 스타일이 아니신 분은 얘를 빼고 그냥 나시랑 볼레로만 입어도 돼요. 봐봐요. 볼레로 없으면은 살짝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나시만 입어도 일본의 더운 여름 날씨에 패션으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이 나시가 이제 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여기 부유방을 가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 자체만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볼레로만 입어도 사실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바지. 이 바지가 이제 이렇게 살짝 부츠컷으로 나 팔바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사실 이 바지 진짜 마법 바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옷에 어울리고 그냥 평범한 옷이어도 이 바지 하나 입으면 되게 느낌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이용한 다른 옷들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번 옷은 머플러랑 이거랑 세트인 건데요. 이렇게 어깨를 내려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안에 이제 가지고 계신 탑 같은 거 입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비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있는 거라든지 색깔이 비슷한 거를 입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여기가 내려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파손으로 언밸런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나죠? 이런 특이한 패턴의 바지라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 다음 옷 짠! 이번 옷은 진짜 편하게 입은 옷이지만 뭔가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뭔가 오 싶은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 살짝 청 자켓 느낌의 빳빳한 재질인데 길이가 되게 길어요.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좀 여리여리함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의 옷입니다. 저는 사실 머리보도 이거보다 조금 긴 짤막한 걸 입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이거랑 색깔 다른 바지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 옷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제 원픽 코디입니다. 이 티셔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오사카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옷을 되게 애용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뭔가 했더니 이런 크롭 기장의 자켓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이 지퍼로 돼 있어서 밑에랑 연결돼가지고 원래는 이런 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뜯어내서 여기 복층에 입고 그래서 그냥 사실 떼서 입기만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바지가 이제 길이감을 내기 위해서 좀 일부러 큰 사이즈를 M 사이즈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벨트가 필수예요. 근데 그래도 요 갈색 벨트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요런 느낌의 크롭 나시예요. 이것도 에이블리에서 흰색 검은색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각자 다 너무 활용도가 좋은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다음은 가보시죠. 짜자잔. 요런 느낌의 코디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크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크롭 기장의 자켓이죠. 근데 이거는 반팔이긴 한데 이거는 왜 좋아하냐면 일단 활용성이 너무 좋아. 이거 사실 아까 입었던 똑같은 그 나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여기 안에 아까 그 이렇게 된 그 머플러랑 세트인 옷 안에 입었던 그 탑을 입어도 되고 이거에 흰색을 입어도 되고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이 바지지만 이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예 연청 바지를 입어도 되고 치마를 입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활용한 일단 여러 가지 옷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연청 바지를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짠! 일자 와이드라 가지고 핏이 좋아서 마음에 드는데 얘는 제가 동성로 지나가다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서 그냥 산 거였어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런 느낌의 연청은 사실 에이블리에도 많으니까 이런 색감만 봐주시고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땐 조금 언밸런스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끈으로 된 탑인데 이걸 입어주면은 조금 포멀했던 느낌이 한 번에 이제 놀러가는 느낌이 되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시기가 한 10월 중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쯤 날씨가 되면 사실 아까 입었던 긴 팔들보다는 이런 옷이 맞는 날씨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덥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본의 날씨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여행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행은 뭡니까? 자고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더 더워진다고 보셔야 돼요. 또 사람도 많아서 불쾌지수 올라가고 비라도 와봐요. 습도 확 올라가지. 유니버셜, 디즈니랜드 줄 서봐요. 그거는 더위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은 11월까지는 반팔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딱 요 정도 옷이 지금의 날씨랑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면 지금 거의 다 반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밑에만 바꾼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자잔. 자, 이번은 살짝 캉캉 플리츠 치마 같은 느낌인데 위에는 완전 좀 포멀하고 각진 느낌이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후앙 하고 이제 떨어지는 게 어째 조금 러블리한 느낌을 주죠? 얘가 어느 옷이 더 어울려요? 그냥 위에 대충 후드티 하나 입어도 얘가 잘 어울리고 뭐 반팔 티도 잘 어울리고 뭐 이런 옷에도 아니 완전 화려한 옷에도 얘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살짝 테니스 스커트 같은 느낌이야. 테니스 스커트 한참 유행할 때 사실 어느 옷에도 다 어울렸잖아요. 어쨌든 얘는 조금 더 활동성이 테니스 치마보다 좋아요. 이거 활용도 미쳤다 해서 이걸 똑같은 거를 흰색을 샀어요. 왜냐면 이런 느낌의 2단 플리츠 치마는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핏을 내주는 게 잘 없어. 제가 느끼기엔 이게 진짜 핏이 제일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더 샀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서 조금 쭈글쭈글하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건 뭐 크게 그렇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니까 되게 이게 댕기 같아서 한복 같은 느낌도 난다. 괜찮다. 개량 한복 같고 좋네요. 아무튼 이런 느낌. 사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짜잔. 다시 이제 살짝 가을 느낌으로 왔는데 요 치마 진짜 뭐든 다 잘 어울리죠? 이게 어쨌든 길이가 딱 적당해서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아서 요런 조금 오버핏한 옷을 입을 때 너무 받쳐 입기 좋아요. 그래서 밑에 옷 뭐 입어야 되지 고민할 때 그냥 사실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는 앞뒤가 똑같이 생긴 이런 맨투맨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뒤에가 예뻐. 유니크한 느낌을 내준단 말이죠. 카라깃이 되게 넓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되죠. 이전부터 저희 엄마가 말씀을 하시길 옷은 자고로 여러 가지를 사는 게 아니라 입는 옷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100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옷이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되게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아 나 옷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이제 계절만 바뀌면 와 나 작년 가을에 뭐 입었지? 야 왜 나 왜 이렇게 옷이 없냐 라고 하면서 꽈득 들어찬 옷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조합만 바꾸면 바로 새로운 느낌의 옷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 돈의 저축을 위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짠! 파란색으로 입어봤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나서 괜찮죠? 사실 이거는 뭐 이 치마가 아니라도 그냥 아래에 청바지나 그런 다른 바지, 다른 치마를 입어도 충분히 잘 어울릴 옷 같아요. 짜잔!
아까 그 치마의 흰색 버전이에요. 요 옷을 입고 제가 요코하마를 다녀왔었죠.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치마 정보를 여쭤봐 주셨어요. 요 반팔티는 에이블리 거, 요거는 커버나세 조끼 제품입니다. 이제 하늘하늘한 느낌의 옷이 되겠습니다. 다른 느낌의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짠! 요거는 아디다스의 이런 크롭 반팔티인데 이거랑 사실 얘랑 입어줘도 하늘하늘 하얀하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이색적인 느낌으로 괜찮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같은 느낌의 스포티로 가볼까요? 짜자잔! 완전 스포티의 정점 같은 느낌인데 얘는 일본에 있는 후루기야 이제 구제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오사카 남반 쪽에 있는 아메무라에 가시거나 도쿄 뭐 이곳 저곳에 이제 구제샵 구루기라고 적힌 그런 구제샵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무조건 이런 코너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여행 오셨을 때 후루기 샵을 무조건 가보시길 바래요. 바지는 완전 이렇게 짧은 그냥 핫팬츠인데 얘도 아마 제가 동성로 교세에서 샀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옷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안에 거는 아까 입었던 그 크롭 나시예요. 자, 요런 느낌으로 아까 입었던 것들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완전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거 없죠? 짠! 다음 옷은 제가 딱 한 번 입었던 옷인데 보기만 해도 되게 희한한 느낌의 옷이죠?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뭐야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구멍이 왜 뚫려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그냥 뭐 일단 샀으니까 좀 환불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타입이어서 그냥 입었었는데 생각보다 인스타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름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입어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왜 당황스러웠냐면 요 끈이 여러분 그 엄청 길어. 이게 뭔데 이거 처치 곤란인 거예요.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꽁꽁 묶자니 이것도 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얘를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자 해서 나름 타협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완전 이제 해법을 내가 안다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솔직히 사는 걸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짜라란. 이 코디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디입니다. 안에는 이런 느낌의 홀터넥 같은 디젤 니트인데요. 이것도 아마 에이블리에서 샀는데 이 반팔 조금 오버핏한 자켓을 입으면은 딱 적당한 느낌의 포멀한 옷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이렇게 나시라든지 홀터넥 이렇게 단품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너무 민망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입어도 사실 얘는 예쁜 옷이에요. 근데 제가 뭐 팔뚝살뚝 신경 쓰이잖아 솔직히. 얘도 나름 괜찮은 옷인 게 부유방을 좀 가려주는 느낌으로 돼 있는 홀터넥이라서 그 부분 신경 쓰이는 분들은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팔려나 모르겠는데 다음 느낌 가보시죠. 짜잔. 모리걸 룩이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완전 아메카지예요. 얘는 에이블리에서 산 게 아니라 오사카 그 남바 쪽에 있는 아메무라 쪽에 엘도라도였나? 거기가 직접 수제로 만든 아메카지 같은 느낌의 옷을 파는 곳이에요. 거기를 우연찮게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다 따로따로인데 그냥 그걸 한 번에 이제 세 점을 다 샀단 말이죠. 어떻게 입어야 될지 살짝 고민이긴 한데 아까 그 모리걸 룩이 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얘가 조금 길기 때문에 그냥 원피스로 입어도 돼요. 짠! 그 치마를 입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아메카지 그 자체예요. 이걸 또 수제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철을 덧대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자주 입었던 옷인데 사실 테니스 스커트는 거의 필승이기 때문에 웨이트처럼 힙한 느낌의 그런 옷입니다. 제가 아까 무슨 나시를 잘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제가 나시를 좀 많이 도전을 했단 말이죠. 이 느낌의 옷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공항 갈 때 이걸 입었었는데 이거랑 이거 다 지유 겁니다. 일본에서 지유라고 하면은 되게 가성비 좋은 유니클로보다도 더 싸기 때문에 근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안에 이렇게 찍찍이까지 달려있고요. 이런 주머니 달린 바지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얘가 사이즈가 남녀 공용이라서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저한테 조금 커요. 근데 안에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가 있어. 그래서 희한하게 벨트를 굳이 안 해도 안에 사이즈를 다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옷 한번 가볼까요? 히카리 아래 예. 자, 다음 옷은 요 하이큐 옷입니다. 진짜 사실 최근 들어서 옷 관련된 질문 뭐를 제일 많이 받았냐라고 하면 아까 그 플리즈 스커트나 아니면 이거예요. 하이큐 정보를 한번 싹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옷을 보시면
하이큐 공식 굿즈입니다. 재질도 너무 좋고 언박싱 영상도 여기 이제 영상에 담겨 있는데 어디서 샀냐 그리고 사이즈감을 알려달라 라고 하셨는데 일단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어디서 샀냐. 이번에 하이큐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굿즈를 팔고 있어요. 지금도 팔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호 애니메이션 스토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에 거기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뭐 트위터 이런 곳에 가시면은 공구 같이 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지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L 사이즈예요. 163.1 기준 L 사이즈는 한 기장 여기까지 오고 소매 이런 것도 조금 큽니다. 근데 저는 저지는 조금 커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지금 누구로 할까? 우리 카게야마 옷을 나 살짝 빌려 입은 거라 가지고 조금 이제 크단 말이야. 원래 남친 옷은 살짝 크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일부러 조금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안에 유니폼 사이즈는 제가 M 사이즈를 했어요. M 사이즈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제 인생 첫 그냥 일반 룩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떨까요? 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안녕!